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여기는 그냥 정말 멋진 모주도 있고 밭에 널 그 얘기 하고 싶잖아요. 널려 있는 아가들이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 어디예요? 예, 그 남양주에 있는 럭셔리 다육에 왔습니다. 어머, 세상에 얘네들. 지난번에 한번 영상에 소개한 적 있긴 한데 가격대 잊어버렸죠. 그 어떻게 기억돼? 아무튼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얘가 이름이 뭐예요? 얘는 프랭크예요. 아, 그러면 혹시 지난번에 제가 담은 기억이 있는데 맞죠? 네네, 지난번에도 한번 영상에 담은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가격이랑 좀 해주지. 만약에 지난번에 했던 다 잊어버려서 기억이 안 나고요. 만약에 오늘 소개하는 프랭크 아가들 약간 제가 볼 때는 한 15cm 이상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제 말이 맞죠? 네네. 그러면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 가격은 일시적으로 밭에서 뽑아내는 가격, 특가로 15,000원. 아, 진짜요? 예. 그리고 사이즈는 너무 잠시만요. 제가 한 번만 봐드리면 이제 요런 요 정도의 작은 아가는 아니죠. 네네. 예. 최소한 우리가 했을 때 내 뼘이 20cm인데 그렇게는 아니고 약 15cm 이상 정도 되는 아가들만 15,000원에. 그리고 제가 볼 때 아유 대표님 이거 갖고 우리 구독자님도 양이 안 차. 이거 갖고 프랭크 몇 개 준다고 아니죠? 또 어디 있어요? 또 어디 또 있죠? 네네. 아, 여기는 구독자님들이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또 다른 밭이 있어요. 아유, 아무렴 요거 요 양 가지고 저희 우리 그 다남다육 채널이 이 양 갖고 안 되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프랭크이고 지난번 아가가 사실은 큰 아이만 뽑았는 게 맞고요. 근데 그 아이만큼이나 컸지만 이제 밭을 갈아엎어서 다른 걸 심는다는라고 아까 모주 저기 모주실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가들을 심기 위해서 제 말이 맞죠, 대표님? 네네. 아유, 그 아가들을 왜냐면 여기는 씨나 잎꽂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작은 종자를 구매해서 6개월에서 2, 3년 정도 상품의 값어치 될 때까지 키워서 판매하는 아가들도 많죠? 네. 그렇게 준비하려고 지금 이 가격 저렴하게 드리는 거죠? 반액이에요, 반액. 아우, 들으셨어요? 안 들었죠? 반액입니다. 자, 프랭크. 예, 15cm 이상 되는 아가들이고 그리고 가격은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아우, 그리고 제가 구경 온 김에 대표님 여기 보니까 이렇게 풍성한 아가가 있어요. 아우, 우리 초보반들은 이렇게 풍성한 아가는 좀 얼만지 좀 궁금한데 자, 이름이 뭐예요? 쟤는 아가보이데스고요. 그럼 하나만 팔아봐요. 아, 오늘은 아직 밭에 있는 거 말고 특별히 특가로 준비한 상품이 있어요. 아가보이데스로. 거 봐요. 구독자님들 이런 거예요. 밭에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출하하는 준비되지 않은 상품은 무조건 나 이거 주세요 그렇다고 뽑아주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대표님 나름대로 이번에는 이거 출하, 다음에는 이거 출하 이렇게 준비하는 아가들만 출하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아가보이데스 보러 갑니다. 네, 여기 남양주에 있는 럭셔리 다육이고요. 제가 잠시 이동을 했는데 우리 아가보이데스 저도 한 아이가 있는데요. 어머, 걔네들은 왜 아가가 안 달고 난리야. 얘네들은 자고 뿡뿡뿡뿡뿡 자고 뿡뿡뿡뿡뿡 어우 자고 없는 아가가. 그런데 자구가 몇 개 있냐 두 개 있냐 이건 저희가 셀 수는 없고 최소 두 개 이상은 다 붙어있는 자구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대표님 이 아가보이데스를 아까 그 밭에 있는 아가를 지금 선별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 같으면 재배할 줄 아니까 애기를 조금 잘라서 조금만 키우면 돈이 많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또 저 같으면 이런 거예요. 하나만 자고 있는 거 해서 실험 삼아 떼서 뿌리 날 때 한번 심어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네. 요 아이를 커팅해서 한 20일 정도 말렸다가 땅에다 심으면 다시 성체로 자라나요. 그러니까 번식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들으셨죠? 이 자구를 잘라서 20일 정도 지나서 흙에다 심어서 조금 뿌리만 활착이 되면 금세 잘 크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몇 년이겠지만 자 그런 아가들 아가보이데스 일단은 가격은 왜 없대 대표님 가격? 요 아이는 일괄적으로 6만 원씩.
그러면 다시 일단은 아가보이데스 이름을 가져 있고 자구가 최소한 두 개 이상은 다 뿡뿡뿡뿡 있는 아가들이고 네. 어우 자 그러면은 몇 개가 있길래 6만 원 정도 되는 아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 게 대표님 이 아가보이데스 얼마나 키웠어요? 이렇게 성체 판매하는 출하까지 이렇게 가는 데까지는 한 1년 반 정도 예. 그렇긴 한데 이건 이제 농사 지시는 분 얘기고 우리는 2, 3년 이상 키우면 이런 성체가 다시 된다는 얘기죠? 네. 아유, 맞아요. 자, 되셨죠? 아우, 하나 보고 싶은데 잠시만요. 아가보이데스 포스를 한 번만 보고 싶은데 잠시만요. 요 포스를 볼게요. 제가 자,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갑니다.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갑니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자구가 최소한 두 개 혹은 세 개. 어머, 나도 아가보이데스 있는데 기도해야 되겠네. 오늘부터. 예, 자구다. 예. 일단은 이렇게 해서 6만 원대 보셨고,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대표님이 직접 밭에서, 이제 화분에 심어서 출하를 하는 거고, 출하 시점이 흔들리지 않게 뿌리가 이미 다 활착이 됐죠? 네네. 예. 혹여 가다가 흔들렸을 수 있지만 이 그 화분채 받으면 그대로 놔두시고 혹시 이런 거에 택배로 받으면 부러질 수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자란 아가들은 많이 하엽이 지더라고요. 예, 그 정도는 혹시 택배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택배는 장마 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보다 택배는 조금 더 며칠 더 기다리세요.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가을에 분갈이를 해서 군생으로 키우셔도 되고요. 예. 아니면 커팅을 해서 엄마 따로 아이들 따로 이렇게 분리해가서 키우셔도 되고요. 들으셨죠? 어머 세상에 너무 멋진 아이디어다. 그죠? 자 그대로 저처럼 키워도 되고 아유 저는 또 이게 분갈이 하다가 잘라지면 또 아가를 또다시 하나로 키울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자 아가보이데스 6만 원 되셨고 다 보셨어요? 다른 영상 가요 가지 마요. 아우 세상에 몇 번을 보고 그래도 멋있어요? 짱 멋있어요. 자 한 번만 여기 보고 제가 어디 가려고 하냐면요. 저기 멋진 잠깐 기다리세요. 어머 얘가 잠시만요. 눈에 딱 띄는 어머 대표님 여기 금. 네. 마리아 금이에요. 얘가 아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백금이라고도 하나요? 네네, 마리아 설백금. 완전 흰색으로, 유백색도 아닌 흰색이기 때문에 네. 가치가 좀 높게 평가되는 아이죠. 아, 백금 중에서도? 네, 설백이라 해서 완전 흰색. 아, 참, 유튜브 대학에 공부 많이 합니다. 자, 백금 중에서도 설백. 그러면 마리아 설백금 이렇게 이름을 불려지나요? 네. 그러면은 어머 얘는 또 금이래니까 얼마나 가격대가 얘 혹시 제가 구매는 안 하고 구경하는데 그래도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는 궁금해요. 가격대는 이제 고가로 형성되어 있어서 100만 원대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경하셨죠? 그리고 혹여 나는 어머 이 딱 캡처하셔서 이게 마음에 들다 그러면 다시 X땡땡 등등등등 보시고 대표님하고 협의하시면 되는 아가고 그러면 또 다남은 초보맘이니까 하나 둘 셋 짠. 어머 아니 대표님 마리아 일단은 가격대가 8만 원이에요. 네네 저 마리아 설백금을 커팅하면서 번식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인데요. 예. 금이 좀 있지만 저렇게 완벽하게 금으로 표현이 안 되는 아이들 약간 무지가 섞여 있다고 보여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이제 선별해서 일정한 크기로 큰 아이들을 이제 오늘 선보이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냥 그 마리아의 그냥 일반 종의 가격이긴 하다는 뜻이고 이렇게 보면은 금들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의 다 봤을 때 제가 젓가락 이렇게 봤을 때 금기가 이렇게 다 보여지는 자 다른 아가도 볼게요. 자 가격은 마리아의 일반적인 마리아 가격이 맞죠? 네네. 아유 나는 잘 모르니까 물어봐야죠. 그런데 하나의 다 봤을 때도 충분히 금이 보여지는 그런 아가의 마리아. 네. 그리고 이 아이 특성은 후발성으로 나중에 추후에 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예. 자구들에서도 또 금이 또 나와요. 자연 자구가 나와도 금을 먹은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들으셨죠? 아기가 만약에 자구가 생겼다. 금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혹시 입고지나 뭐 적심을 했다. 그럴 때 또 금이 나왔다. 그러면 이 금액대가 또 키워서 되는 거죠? 네.
100만 원 이상에 씨. 우리 구경이에요, 구경, 구경.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갑은 없어요. 지갑이 장롱 속에 쏙 들어가 있고 구경하시는데 제가 어우 영상 끊고 가면 아까도 끊고 왔으니까 제가 그냥 갈게요. 한번 소개할게요. 여기는 남양주에 있는 예 럭셔리 다육 매장이라고 하고 여기는 제가 새삼스럽게 느껴요. 여기 이제 손님들이 와서 구독자님들이 아우 다나무 발도 넓어 여기를 어떻게 알았대 아우 어떻게 알기는요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매장에서 만났는데 뭐라 그래요 아우 남양주에 있는 럭셔리 다육에 안 가면 다남님 후회하실 거예요 라고 해서 제가 물어 찾아왔고 또 지난 영상에서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여기 그 스태프 같이 일할 분 구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니까 아우 여기 계세요 영상 보고 오셔서 예 인터뷰하고 스태프가 되셨대요. 그래서 아우 참 우리 유튜브 좋은 곳이에요. 제가 좋은 일 많이 하죠. 네, 자 여기까지 왔고 자 아유 세상에 뭔 얘기 하려고 이렇게 길게 다른 환협회분이 대표님 그러면 네. 우리 지난번에 저한테 선물 주신 거 제가 그 수요일 영상에서 엄청 자랑했거든요. 네네. 그 아가를 그 아가 같은 아가인가요? 그 아가랑은 좀 다른 아이예요. 그 아이는 실생이고 예. 이 아이는 이제 자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혈통을 받아서 번식한 아이고. 아 그럼 자구에서 뗀 아가예요? 네. 환엽해보니 그래서 얘는 그냥 거의 1세대처럼 그쵸. 분립을 하는 아가고 그쵸. 그리고 지난번에 저한테 선물 주신 그 아가는 그 실생 씨를 뿌려서 네네. 환엽스러운 아이만 선별을 해서 대표님이 그쵸. 출하를 한 거죠? 네. 어, 말 잘하죠 다람도? 자 그러면 이 가격은 제가 여쭤봐도 궁금한데 그래도 왜냐면 우리가 그때 25,000원에 받았죠. 그런데 이 가격대는 거의 30만 원대 정도. 그게 이제 만약에 이런 거예요. 속고속 이런 거는 아니지만 모르면 그렇게 알고 살 수 있잖아요. 이제 대표님한테 물어보세요. 럭셔리 다육 대표님은 마니아에서 매장 대표님이 되신 거고 자. 환엽해보니 보셨죠? 자 그리고 먼디젤리 어머 세상에 이런 말을 해도 돼요? 포스가 아이고 포스가 잠깐만요 이렇게 한번 보고 자 보셨죠? ENG 카메라 갑니다 쉬, 조용히 합니다 자 일단은 먼디철화라고 되어 있고요 아니 먼디젤리 제가 먼디만은 아는데 젤리는 또 처음 듣거든요 대표님 네 안으로 이제 투명하게 젤리처럼 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요즘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젤리가 많이 찾으면서 젤리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좀 고가로 형성되어 있어요. 좀 특이하게 변이로 오는 아이들이에요. 젤리는. 아 이런 거더라고요. 만약에 그 먼디 중에서도 변이가 온 걸 철한데 일반 먼디보다 가격이 있잖아요. 그보다 더 한 차원이 높은 먼디 중에서 젤리화가 되어 있는 아가는 더 최상층이라는 거죠? 네. 아, 그러면 가격도 먼디 중에서도 가장 고가로 형성된다는 말이죠? 네. 아, 그러면 물어봐. 궁금한 건 또 물어봐. 만약에 이 정도 포스잖아요. 일단 화분 사이즈가 한 26, 7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꽉 찼어요. 그런데 그러면 X땡땡 이런데 가면 심땡땡 가면 네. 이 정도 포스가 먼디 젤리가 얼마 정도 해요? 아, 이 정도 물건들은 지금 그런 사이트에 아예 등재가 안 돼요. 암암리에 매니아들끼리 거래가 되고요. 아예 개체 수가 없기 때문에 100만 원까지 넘어가진 않지만 그 이하에서 거래는 되지만 이제 희귀하기 때문에 사이트에 등재될 만큼 개체 수가 없어요. 이런 거네요. 만약에 제가 얼마를 주고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된다는 거죠? 네네. 아, 마니아님들 맞아요. 남들이 다 똑같이 있는 거 말고 다만 독특하게 갖고 싶다 하는 먼디 젤리를 품고 싶다 하시면 대표님께 전화 띠리리 혹은 매장에 오셔서 구경하시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아우 되셨고 아니 야는 또 멋진 화분의 포스가 대표님 야 이름은? 얘는 마리아예요. 아직 정확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드는 그런 아이예요. 이제 마리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리아라고도 호칭이 되면 그 이름이 붙여지지 않을 때는 가격이
조금 내려가지만 이름을 딱 붙여서 유통이 됐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자구도 보이거든요. 네. 예, 그 정도 됐다. 이름이 거하다. 그러면은 또 이 아이가 예를 들면 10만 원에 샀어도 100만 원 혹은 그 이상이 훨씬 비쌀 수 있다라는 뜻이죠? 네네. 아유, 맞아요. 이 정도면은 이제 50 이상씩은. 들으셨죠? 마리아도 마리아의 나름, 나름입니다. 자, 다 보셨고, 됐죠? 너무, 아유, 여기 끝나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어머, 대표님, 이해하고, 나는 자구만 있으면 왜 이렇게 다 멋지다고, 응, 젤리 마리아. 네네. 어휴. 또 안으로 보면 속 안쪽으로 젤리가 있어요. 젤리가 형성돼서 젤리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는 찬바람이 나면서 빨갛게 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젤리가 훨씬 더 투명해지는데요. 예. 지금 젤리가 이제 워낙 희귀하기 때문에 이런 젤리 마리아들도 개체가 별로 없고 희소성이 있는 아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거예요. 남들 다 가진 거 말고 나만의 독특한 마리아를 갖고 싶다. 특히 요즘 내가 트렌드를 앞서간다라고 하면 젤리 마리아를 품어볼만 하고 그리고 협의하셔요. 가격 공개는 저희는 안 합니다. 여긴 구경하는 곳이지 판매하는 곳은 아니에요. 가격은 정말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면 하고 그리고 만약에 매장에 구경 오시면 대환영이죠, 대표님? 네네. 아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가. 아우, 세상에, 내 앞에서 어떻게 얘가 천장에서 왔다 갔다 하던지 이 아가도 마리아인가요? 도감 마리아. 아하, 그 유명, 아유, 어느 구독자님 도감 마리아 여기 있어요. 아유, 그렇게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니까. 저기, 함 구독자님, 아유, 자꾸 도감 마리아 어디서 파냐고 내가 몰라요. 오늘 여기 럭셔리 다육 매장에 도감 마리아 있고. 1세대 수입 도감 마리아. 그럼 원종 1세대네요? 네네. 그럼 또 가격이. 네. 가격은, 네. 예, 맞아요. 그거 협의하세요. 협의하시고, 이 포스가 도감 마리아 1세대라는 거 눈도장 찍으셨죠? 예, 찰카닥. 예, 찰카닥. 예, 사진 캡처 하시고, 자, 되셨습니다. 아유, 그분 자꾸 나한테, 함 구독자님? 예, 도감 마리아 여기 있어요. 전 장사하는 사람 아니고, 구경시켜드리는 영상만 담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우, 세상에, 엘리제. 미국 수입으로 들어온 아이고요. 네. 굉장히 남성적이고 포스가 예뻐요. 쉐입도 괜찮고 엽선도 두껍고요. 요즘 잠시만. 좋아하는 엽선 네. 이렇게 요즘 좋아하는 환엽이고 두툼한 엽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그러면 이 아이도 아유 가격 미국 직접 수입한 거라고만 써 있고 네네. 가격은 네. 이제 사이즈는 지금 얼른 봤을 때 아까 그 25 정도 되는 거 맞죠? 화분 사이즈인데 꽉 차 보이는데 아 26보다 더 큰데요? 네. 아, 그러면은 25 이게 홀수로 가니까 27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그 화분보다 조금 크거든요. 아유 제가 안 재요. 왜냐면 어느 분은 궁금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그 궁금하신 부분은 나중에 대표님하고 동영상이든 사이즈든 자로 재든 그거는 대표님하고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마리아 하면서 이어갔어야 되는데 1세대 도감 마리아 한 번 더 볼게요. 아까 포스 다른 아이인데 그럼 이 지금 먼저 본 아이 지금 이 아가들 아유, 그러면 가격은 대충 23cm 정도 되니까 얘가 조금 더 크지요? 네. 분으로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도감 마리아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네. 구경만 해도 머릿속으로 내가 쟤를 알바를 몇 번 하면 살까? 그래서 이 정도는 혹시 도감 마리아 1세대면 원종이죠? 네네. 원종이고요. 보통 가격대는 50에서 80 사이. 아, 예. 예, 들으셨죠? 그냥 우리도 왜냐면 내가 50만 원 정도 벌으려면 아르바이트 5일 이런 정도의 감을 잡으시라고 한 거고 시세는 분마다 다르고 크기마다 다르고 특히 직접 내가 자구를 뗐냐 혹은 어디에서 구매해와서 파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가격인데 구경하셔요. 지갑을 장롱에 넣었죠? 자 여기 아가까지 똑같이 도감 마리아죠? 네네. 아유, 네. 아이, 저도 이제 됐어요. 아우, 여기까지 봤는데, 아주, 근데, 저희 구독자님 눈 한 번만 감았다 떠보세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잠시만요. 아우, 환영 마리아라고 써있는데요. 네네. 이 아가들도 그러면은. 초창기 수입 들어온 아이들이고. 1세대요? 예, 네, 1세대고. 밭에서 오랜 기간 키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아직 부여받지는 못했지만. 예. 아이들이 이제 엽성이 두터운 것들이라서, 장래성이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어우, 지난번에 혹시 제 남자친구분 두 분이 와서 어우 얼굴 샅대는데 얘들아 둘이 봤니? 여기 하나 또 있다. 어우, 그 친구들은요 막 아주 50에서 한 100만 원 정도를 한 달에 한 개 정도 구매해서 어떻게 해요? 예, 재테크를 하더라고요. 그때 혹시 왔다 갔죠? 네. 어유, 남자 둘이서 와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지 나는 모르는데, 어머 세상에, 얘들아 봤니? 어, 여기 있다, 여기. 환연 말이야. 아직까지 밭에 있다가 이제 꺼낸.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눈 감았어요? 눈 떠야 해요, 이제. 왜냐면, 자, 눈 떠야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아우, 세상에, 잠깐만요. 요거 먼저 갈래요. 심청이 환연 말이야. 일단은, 어머 세상에, 일단은 이 화분이 약 한 40이 훨씬 넘을 것 같아요. 네, 한 35cm에 38cm 정도? 예. 그리고 환엽이라는 건 제가 한번, 어우, 포스가 얼마까지 영상으로 담겨질지. 자, 그러면 대표님, 이거 혹시, 어우, 그 우리 친구들 둘이서 볼 수 있어요. 가격은 걔네가 상가격 말고 이 환엽, 예, 심청이. 이 정도면은 예. 70만 원 정도고요. 잎이 아~ 이 정도 넓이를 갖고 있어, 잎 넓이가. 그러니까 잎 넓이만 해도 거의 네. 7, 8cm 정도 되고 네. 두께만 했었을 때도 아우 제가 손이 엄청 두꺼운데 제 손 아무튼 손으로 표현해서 그럴 길이 없어요. 한 70 전후. 어머 딱 맞다. 야 네가 찾는 거야 여기. 네. 어머 세상에, 그 친구들이 이런 아가들을 수입하는, 그러니까 수집하는, 그리고 잘 키워서 또 판매해서 또 사고 하는 재테크의 달인들이거든요. 아우,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관심 있으니까 나도 하고 싶은데 맨날 영상만, 공짜 영상 보여드리느라고. 아우, 멋져요. 자, 일단 그러면 저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하나, 둘, 셋. 눈 떠요. 하나, 둘, 셋. 짠. 어머, 야도 심청인데 잠시만 이렇게 같이. 포스가 일단은 다른데 그러면 작은 아이 제가 네. 가격을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작은 아이는 한 50만 원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70만 원이 낫네. 아유, 죄송해요. 아, 그냥 보기만 했는데 그 말도 할 수 있죠? 구독자님들? 아, 진짜. 그러니까 돈이 참 많이 벌어야. 아우, 아무튼 심청이고 가격대 50에서 70 정도 되는데요. 아우, 눈 한 번만 감았다가 뜨셔요. 자, 아,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짠. 아도니스. 얘는 눈 안 감아도 되지요, 대표님? 아도니스 얼마예요? 야, 얘는 아우. 30만 원. 아유, 아유, 아유. 감으셔야 돼요. 아유, 이 정도는 그냥 질금만 감으면 되죠? 예, 질금 눈 감았는데 아도니스 약, 왜냐면 금액대는 그 가격 형성이 너무 뭐 그 대한민국에서 좌지우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딱 30만 원이다, 35만 원이다 말 못 합니다. 자, 아도니스 봤고요. 자, 눈 감으셔요. 구독자님 감았죠? 제가 옮겼는 거 모르죠? 하나, 둘, 셋. 일단은 스프레드 말이야, 대표님. 네. 아우, 나. 명품이에요, 이 아이는. 아니, 나. 이 사실 일단은 입이 그냥 안 다물어지고 말이 안 나오는데요. 아우 세상에, 가격은 어떻게 물어볼까 말까요, 구독자님들. 대표님, 가격을, 이게 제가, 전 사실 진짜 잘 모르는 문외한인데요. 그, 일단 봤었을 때 영상이 얼만큼 비춰질지는 정확히 저도, 그, 제가 본 그, 우리 그 매혹의 창 중에서 아마 이보다 더, 그런 거 있잖아요. 잘난 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이 우리가 뭐 100만 원, 70만 원, 뭐 몇백만 원, 저 500만 원짜리까지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대표님, 이 500만 원짜리까지는 본 적이 있거든요. 500만 원에서 몇 배 정도 더. 몇 배요? 그러면 그냥 배면 1000만 원인데 몇 배요? 네. 그럼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머, 그러니까 1000만 원 단위가 된다는 거죠? 네, 네. 저희 귀 속에다 살짝 한 번만 말해 보실래요? 3,000 얼마요? 1,500. 아유, 안 들으셨죠? 자, 스프레드 말이야. 제가 자막으로 해 드릴게요. 엑스땡땡에 들어가시면 검색하시면 스프레드 말이야. 네. 그리고 사이즈는 대충 요 정도면 한 32, 3, 35 정도 화분을 말해요. 애기 말고 화분 사이즈를 말합니다. 그리고 엑스땡땡이나 심땡땡에 가시면 1,000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제 자막 안 보셨어요? 예. 이 전면 자막에 쓸게요. 구경하는데 맨날 뭐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뭐 빨간 포트만 봐요. 구경은 이런 거는 여기 어디예요? 자, 오늘은 1,000만 원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1,000만을 구경하고 싶으신 분은 제 영상으로 만족이 안 된다 그러시면 택시 대절해서 오시면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자, 한 번만 다시 영상을. 여기는 남양주 진건에 있는 위치한 럭셔리 다육 매장이시고요. 우리 대표님을 잠시 소개를 하자면 매니아에서 이렇게 영업 판매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참 보는 눈이 남달라 이런 포스가 있는 분이시라고 제가 느끼고, 제 매장에 어디든지 가면 다 농사를 지어도 국민이 농사 많이 집니다. 매혹의 창 농사는 이런 포스는 구경하기 어려워서 제가 너무 황홀한 럭셔리 매장에서 지금까지 보고 계시고 말을 한 번만 마무리로 보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토요일 행사는 고맙습니다. 구경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어느 농장이든지 가면 일단 다 뒤져요. 아유, 오늘은 뭐 찍을 거리 있나. 어머, 이게 종자래요. 그러니까 덜어는 씨를 파종하고 자구를 떼지만 이렇게 종자를 구입해서 뭐 2, 3년 정도 키워서 출하하는 것도 있고, 수입을 이제 아시는 분들이 해서 수입을 해서 준비하는 것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여기 있던 거 그래서 쏙쏙들이 찾아가지고 영상에 담았고, 그리고 오늘 영상은 세 가지예요. 자, 시에나. 세상에, 시에나를 출하를 이렇게 박스로 다 해놓고, 어머 세상에. 예, 맞아요. 시에나 만원 포트죠? 예. 중간에 가면은 저 정확히 본 거 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아쉽다 이렇게 해도 이 물량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보셨어요? 에보니. 한엽 에보니. 이 분량은 이제 아무리 선별,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선별을 2차, 3차, 4차, 5차 쭉 해서 요런 아가들은 더 어린 아가들 키워서 선별하고, 또 선별 중에서 환엽을 선별하고 여러 차례 선별을 하더라고요. 거의 이제 마무리라고 하니 구매 못하신 분은 어쩔 수가 없죠. 네, 그거는 이제 남은 물량에 한해서는 저희 다 해드린다고 하고, 여기도 조금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구경한 거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큰 아가들. 여기 방은요, 그 혹시 남양주에 있는 럭셔리 다육 매장에 오면 그 본 하우스 입구에 그 말 그대로 그 노지 같은 곳이 있어요. 아우, 얘 포수 장난 아니네. 노지. 아우, 노지 같은 곳에 이렇게, 여기는 사실 들어오지 못하죠. 모주실이라고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모주실에서 영상을 담았던, 그리고 공개하지 않아요. 여기는 일반인 그 구독자님이 오셔서 그 모주실이 어디야, 나 좀 보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공간에서 제가 살짝, 어머 여기가 아가들이 이제 마무리라고 해서 이 양이 끝이래요. 더 이상은 없다고 해서 영상에 담는 거고, 럭셔리 다육에서 소개해드리는 환엽 야생 에보니, 오늘 특가 나갑니다.